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빔작업을 하러 지하실로 가고 있습니다. 빔 하나만 기둥이로 얹으면 된다 그랬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죠? 말대로라면 간단하죠. 양쪽에 기둥 서 있고 위에다가 H빔 하나만 얹어주면 됩니다. 바닥에 있는 빔을 노란색 있는 데까지만 얹어주면 됩니다. 달러 한 개네요.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지하실 위에 들어가는 그 배관 같은 걸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이 화살표 부분 있죠? 빔을 지게발에 얹고 저 위에까지 올리면은 우리 지게발 위에 있는 그 백레스트 부분이 천정에 닿을 수 있거든요. 바로 이 빨간 부분 요겁니다. 이 백레스트는 물건 같은 거 하차하고 그럴 때 물건들이 낙하해서 우리 지게차에 그 피해 입히는 거를 막아주거든요. 백레스트는 안전상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3단 지게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그걸 띄워놓고 사용하더라고요. 평상시 땐 그냥 붙이고 다니다가 이런 특수 작업 있을 때만 한 번씩 띄면 되는데 아예 제거해 갖고 다니시는 분 많더라고요. 작업의 편의성이냐 또는 작업의 안전성이냐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일단 안전한 게 최고죠. 조금 빨리 하면 뭐합니까? 안전해야죠. 지금 빔을 들어서 그 기둥이 얹이는 중간인데 이 위에 그 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보호 부분이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 빔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유도리가 한 2cm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건 많이 부족할 거예요. 원래 유도리를 이런 건좀더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 기둥 세우고 제작할 때 항상 그 제일 튀어나온 부분에서 측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절단할 때 잘못했든지요. 저는 지난번 그 조립식 판넬 그 내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립식 판넬을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조립식 판넬하면 또 비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벽에 구멍 뚫고 기둥 세우고 각파이프나 또는 시험광이나 빔으로다가 보강을 대고 저기다가 문을 세우든지 뭐 이러거든요. 그렇게 예전에 빔 제작이나 이 설치 작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뭘 원하고 뭐 어떻게 돼서 이게 빔이 안 들어간다는 거 저는 그냥 말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현장에 기술자분들 계실 때는 제가 알아도 너무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시키는 일만 하세요. 그래도 이 백레스트를 제거하고 나니까 여기서 작업하기가 엄청 자유로워졌네요. 이거 그냥 안 띄고 할수 있으면 안 띄고 하는 게 최선인데 뭐정 공간이 안 나면 떼는 수밖에 없죠. 떼고 나니까 자유로운 건 사실이에요. 지금 운전자 시점에서는 요 작업하는 게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후반에다가 포크캠 영상을 같이 넣었습니다. 지금 잘안 보이더라도 이게 지금 무슨 작업하는 건지는 알겠죠? 지금 양쪽 벽에다 빔으로 다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다가 H빔을 얹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진짜 별일 아니죠? 빔만 들어갔고 기둥에다 얹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빔 제작할 때 여유를 너무 조금 주신 것 같아요. 여유 2cm밖에 안 되면은 중간에 저 보호가 약간만 튀어나와도 빔이 안 들어가거든요. 뭐 어쨌거나 뭐 그래도 빔 하나 넣는 게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이제 빔다 넣고
이제 빔 아래에다가 또 받지라는 철판을 대기 위해서 지금 들어주는 중이거든요. 그럼 작업은 끝난 겁니다. 저희 지게차 작업은 이제 작업 끝났으니까 아까 철거했던 그 백레스트를 다시 부착합니다. 이건 볼트 몇 개만 조여주면 돼요.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절대로 제거하지 마세요. 이거는 안전장치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지하실에서 작업할 때 윗부분에 그 닿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고럴 때 한 번씩 제거해 주면 됩니다. 평상시에 꼭 부착하고 다니세요. 이거 안전용품입니다. 사실 그 영업용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 백레스 제거하는 거랑 또는 덧발 풀로 원발만 작업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사실은 귀찮거든요. 그냥 귀찮아서 귀찮은 게 아니고 저희가 작업하고서 바로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요 풀었다 조이는 게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진짜 바쁠 때는 10분이 아쉬운 상황인데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일단은 요 포크캠 시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빔을 들어서 요 세워있는 빔 위로 요걸 얹어서 들어가는데 저 공간이 2cm 밖에 여유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배가 불러버리면은 빔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거 작업할 때는 기준점을 가장 배부른 부분을 기준점으로 잡아갖고 거기서부터 빔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도 기준점을 1cm만 내려갖고선 옆에 서 있는 빔을 1cm만 짧게 잘랐으면은 이게 아주 편하게 들어갔겠죠. 처음에 요거만 하나만 살짝 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 뒤에 그 부분을 약간 좀 잘라내야 돼요. 아, 잘라내는 건 아니고 좀 튀어나온 부분만 깨버리면 되겠죠. 별거 아니네요. 그러나 어쨌든 그냥 쉽게 얹을 수 있는 게 약간 어려워진 거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된 거예요. 어렵다기보다도. 이게 포크캠으로 보니까 어떤 작업하는 건지 아시겠죠? 이런 빔 설치 같은 건 진짜 제가 전문가였는데 이런 빔 작업이라는 게 일할 땐 잘 모르는데 만약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려면은 천근만근입니다.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빔이 중량물이잖아요. 사람한테는 이걸 다룬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지게차로 든다 그래도 사람의 힘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뭐 특이점이라면은 이런 지하실 작업할 때 보면은 저런 위에 지나가는 배관들 있잖아요. 요거 배관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좀 정 공간이 안 나오면은 우리 백레스트를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라는 거죠. 그러나 제거된 백레스트는 요거 작업 끝나면 바로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귀찮다 그래야 그거를 계속 띄고 다니면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줍니다. 잠깐, 백레스트가 뭔지는 아시겠죠? 모르신다고요? 아, 그럼 안 되는데. 백레스트는 자재로부터 지게차와 운전수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 꼭 부착하고 다녀야 되는데 바로 이 포크에 붙어있는 부분이에요. 포크 이쪽으로. 아 잠깐, 포크는 뭔지 아시죠? 이 지게발을 포크라 그래요. 그래서 포크리프트라 그러죠. 포크로 들었다 놨다 해서 포크리프트. 우리는 한국말로는 지게차라 그러죠. 지게발. 방금 백레스트 상부 잠깐 보셨죠? 그걸 띄었다 부착했다 하는 겁니다. 이 백레스트는 안전장치니까 이런 작업할 때만 잠깐 띄었다 바로바로 부착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나는 안전이 필요 없다 이런 분은 그냥 떼고 다니셔도 돼요. 어차피 성인들이야 뭐 자기 행동은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뭐 잔소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작업은 뭐 별거 없죠? 오늘 작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천정의 배관들입니다. 백레스 상부로다가 천정에 있는 배관을 건드리게 되면은 스프링쿨러도 터질 수 있고 뭐 밑에 지하실은 배관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뭐든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링클러 터지면은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항상 조심하세요. 자, 이제 백레스 조립하고 작업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영상은 없는데 벌써 우리 구독자가 1000명이 다 돼가네요. 감사합니다.